대전시 외곽의 세정골. 20여 가구가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북적입니다. 마을 입구에 내걸린 한류 스타 송중기 현수막이 그의 인기를 말해줍니다.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화살표를 따라가자 야트막한 돌담 너머로 집이 나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배우 송중기의 고향집입니다. 마을이 고즈넉하니 참 좋고요. 저쪽에 가니까 또 냇가가 있더라고요. 물소리도 참 좋았고 조용하니 참 좋은 것 같아요. 송중기가 유년 시절을 보낸 고향집에는 태양의 후예 방영 이후 관광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팬들을 위해 대문까지 열어뒀습니다. 현관에는 영화 홍보물이 손님들을 맞이합니다. 관광객들은 집마당을 둘러보고 삼삼오오 모여 기념사진을 남깁니다. 송중기 집처럼 뭐라고 해야 되나, 깨끗한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이 집이요? 정은아, 여기 오니까 너무 좋지? 재밌죠? 송중기 그분이 아주 요즘은 뜨잖아요. 많이 떠고 대환영이에요. 여기가 마을인데요. 많이 들어와요. 요즘 주말에 오면 아주 사람이 부적부적 많이 옵니다. 송중기가 자주 들른다는 인근의 열리지와 2012년 그가 직접 심었다는 감나무 앞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마을길을 따라 조성된 돌탑과 벽화도 세정골의 자랑거리입니다. 그 자그마한 마을이 벽화라든가 그게 무언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살기 좋고 참 여기 인심 좋고 동네가 모든 것이 참 뻘뻘 동네요. 송중기가 유명해진 것은 동네 경사입니다. 어릴 적부터 송중기를 봐온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봉사활동도 내일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원지 앞에 붙여놓은 송중기 현수막도 동네 주민들이 붙인 거예요. 그 동네에서 송중기같이 유명한 명배우가 나온 거에 대해서 동네 주민들이 아주 그냥 긍지를 가지고 있죠. 자랑스럽게. 자치단체도 이런 현상을 반깁니다. 대전시 동구는 송중기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세정골과 연계된 관광 코스 개발을 추진하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또 출신이 또 이렇게 군대 제대하자마자 또 이렇게 좋은 작품을 만나가지고 우리나라를 PR하고 또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군인의 그 용맹성 이런 것을 갖다가 알리게 되니까 참 일석이조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의 인기 속에 파주와 태백의 촬영지와 함께 송중기의 고향집까지 한류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민 리포트 장진아입니다.